사람이 없어요, 형님. 아니 지금 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. 아 그럼 제가 일 좀 도와드릴게요, 형님. 제가 뭐 해야 되나? 제가 이 방명록이라도 적을게요, 형님. 안 돼, 안 돼. 그것만 하지 마. 아버지, 우리 아버지. 상태 형님.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. 좀 늦었죠 형님.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분장도 못 찍고 그냥 왔어요 형님. 이 뭐였지 그거지? 데스노트. 네 데스노트 촬영하다 지금 왔거든요 형님. 와 깜짝 놀랐다야. 그래 고마워. 마음 많이 상하셨죠? 그래. 너무 근데 기분이 안 좋다 얘 이렇게. 근데 형님 여기 사람이 없어요 형님. 아니 지금 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. 아 그럼 제가 일 좀 도와드릴게요 형님. 제가 뭐 해야 되나? 제가 이 방명록이라도 적을게요 형님. 안 돼 안 돼. 그것만 하지 마. 정말 귀한 분들이야 오시는 분들은. 몇 안 돼. 아 형님 불편하지 마시고 제가 적을게요 형님. 적는 대로 나가 떨어질 거. 아니 하지 마. 무슨 소리 형님? 어떡하냐 어떡해. 야. 아유 어떡하냐. 자 상태야 어떡해. 성현이 왔구나. 성현이 왔어요 형님. 그래. 형님 뭐냐, 저 윤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마. 상태야. 어찌 된 거야 나 지금 연락 받고 알아서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니. 지금 영화 달마의 놀자 촬영하다 지금 바로 왔어 내가. 너무 어울려 형님. 그런 얘기 하지 마.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절이라도 좀 하세요. 아버지 또 좋은 데로 가서. 이거 안 맞는데요 형님. 아 형 교회 다니잖아. 나 교회 집사잖아 형. 장태야. 예. 그나저나 아버지 꼭 좋은 데로 가실 거야. 예. 내가 좋은 데로 가시라고. 예. 노래 불러드릴게. 예?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. 형 이게 너 지금 초상 집에서 너무 많이 웃어서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너 어쩐 일로 이렇게 아 나도 지금 같이 달마야 놀자고 찍다가 석방문의 역할이에요 아 같이 지금. 촬영하다 왔어 네 지금 막 끝나가지고 바로 왔네요 분량도 제대로 못 지우고 이거 이거 깐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형 좀 이해해 주세요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? 저 성당 다니잖아요.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. 네. 아 괜찮아 영화는 연기고 영화 연기고 프로는 프로답게 하면 되는 거죠. 그래. 그냥 아무튼 뭐 인사들 나누고 좀 한 잔들 해. 엄마.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아 왜 주인공이라서 좀 마지막에 찍고 왔잖아. 왜 그래 같이 영화 찍었으면서. 달란치 영화... 아니야 너만 주인공이야? 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? 달란치 아니냐고 지금 주인공이라고 왜 이래 진짜? 이랬다는 거야? 아이 초상집에서 내가 언제 주인공이라고 내가 언제 뉴스 들었어? 너 언제까지 주인공 할 거라 생각해 인마? 이 형 약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네 진짜. 고마운 줄 모르네. 내가 영화 꽂아준 거 몰라? 내가 영화 꽂아준 거잖아. 뭐 꽂아줘? 말 그래. 잘했다. 아 참. 야 이 역할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인마? 어? 나 교회 집사야 인마. 교회 집사가 이 역할에? 어? 아마추어구나 아마추어야 프로답게 못해? 연기면 연기! 집사면 집사 할 수 있는 거잖아. 그리고 말이야, 스님 역할이 형 말고 누가 해? 그러면 차라리 그 역할이 싫으면 머리를 길르던가. 아, 머리가 안 나지? 조용해, 너 뭔 소리야! 아, 더! 가만히 있어! 어디니, 마 어른지! 자비를 좀 가져봐! 내가, 넌 나 지금 알았어, 참, 내가 말 함부로 하지 마! 정확히 여긴데 다음부터 영화 안 꽂아줘. 야! 안 꽂아준다고! 뭘 또 그거 갖고 안 꽂아줘 또! 그냥 화나서 그런 건데 어? 야 형이 잘못했어 형이 미안해 형. 야 영화 열심히 하면 되잖아 또 잠깐 화난 건데 저 인격적으로 좀 그렇게 알았어 다음에 안 꽂아 야 술이나 한잔 하자 알았어 좀 풀어 한잔 받고 알았어 형이 잘못했으니까 꼭 꽂아줘 또 알았어요 꽂아 좀 해주자 그건 가만히 상태야 가가지고 좀 야 거기 봐 적지마 인마 적지마 적지마 왜 저걸
웃긴 자식 아니야 이거 자식이. 아,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래. 확 죽을 뻔했네. 아 형님. 아 미안하다. 야 형이 그 뭐 하는 거야 그래.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찍다가 바로 왔어. 바로 오셨구나. 아, 분장도 못 지우고 왔어요. 아 오래간만에 주인공 맡았잖아 형이. 예. 아유 너무 축복받은 느낌이에요. 아유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. 예. 야 싸우고 그랬어요. 어 왔어? 어 네. 왔어. 아유 얼마만이냐. 진짜 오랜만이네요. 뭐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요즘에? 아유 형이 진짜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죽다 살아났어. 3일 동안 죽다 살아났어 아주 그냥. 형 뭐 우리가 뭐 도와줄 건 없어요? 야 그래서 말인데 형이 그 아이템이 하나 떠올랐거든?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형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. 그런 거 말고 그냥 도와줄 거 없냐고요. 야 그러지 마. 5천만 원만 좀 형 탁 좀 해줘. 그럼 형이 아무도 5천만 원 5천만 원 같은 돈도 없어요. 아유 해줘. 야 5천만 원만 해줘. 아 됐어 안 해. 야 니네 인생은 천국처럼 막 변할 수가 있어. 천국처럼 그냥 안 해 그냥. 형 안 해. 너 지금 형 못 믿어? 형 못 믿는 거야? 형은 믿어 임마! 형을 믿으라고! 그럼 니네 인생이 천국처럼 된다니까! 내 처지는 형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? 내 처지. 아니 왜 못 믿어 나를? 나도 죽겠는데. 아 믿으라니까. 기발 안 믿어. 애도 아니고 형님들이 이렇게 한번만 믿어 보라니까. 나가세요. 하지마. 시끄럽게 왜 이렇게 떠들고 그래요? 그만해. 형님들이. 그만해. 애도 아니고 왜 때려 왜? 이거 제대로 왜 이렇게 때리라고? 야 괜찮아. 야 괜찮아. 아 왜 때려. 아 왜 때려 그래 왜?